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며 추진했던 22조 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4년도 못 가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HSMC가 240여 명의 전 임직원에게 회사의 재가동 계획이 없다면서 퇴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HSMC는 작업과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고 직원들은 공장 폐쇄에 대한 설명이나 보상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HSMC는 2017년 11월 지자체로부터 1,280억 위안을 투자받기로 하고 설립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중 7나노 생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밖에 없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도 7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다며 출범했죠. 중국은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을 HSMC로 영입했고 2019년에는 대만 TSMC의 최고 기술자였던 장상희를 최고 경영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HSMC는 제대로 된 반도체 제조 기술이 없었고 결국 지난해 1월 HSMC는 공장 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자금난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채권자들에게 공장 토지까지 압류됐는데요. 결국 지난해 7월 우한시는 HSMC 반도체 프로젝트 자초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장상희 CEO도 HSMC 시절을 악몽이라고 묘사하면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로 옮겼고 경영진도 잇따라 이탈했습니다. 우한시 정부가 지난해 이 회사를 직접 인수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잠시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번 해고 통보를 계기로 청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CMP는 HSMC 설립부터 우려가 제기되다며 창립자인 리쉐엔과 카오사는 반도체 업계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HSMC가 폐업하며 중국의 꿈이었던 반도체 자립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 목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의존해왔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IT 기업들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전년보다 14.6% 증가한 3,500억 달러 규모였고 이는 2020년 중국 전체 수입액의 13%를 넘겼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한국, 일본 등에서 기술 인력을 유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자금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국과 같은 반도체 강국을 꿈꾸던 중국. 그 꿈은 4년도 채 되지 않아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